우리 수능 특강 28페이지 보면 이 삼국에 대한 부분을 할애하고 있어요.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동아시아사지만 한국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해서 바로 고구려가 한반도 남부의 가야와 왜를 격퇴한다. 특히 요 가야는 우리가 보통 이제 금관가야로 추정을 하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금관가야의 주도권 이 중심 전기가야연맹에서의 금관가야의 주도권이 쇠퇴하게 됐던 결정적인 사건을 바로 이 광개토대왕이 이쪽으로 내려왔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연결이 돼요. 그래서 요게 이제 영락 9년 기에 백제가 서약을 어기고 외와 화통함으로 왕은 평양으로 순행하였다라고 해서 이 왕은 광개토대왕이에요. 자, 신라가 사신을 보냅니다. 요때 신라는 뇌물마립간이에요. 그래서 신라가 이제 왕에게 말하기를 왜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성을 부수고 노객을 백성으로 섭외하니 요 노객은 바로 신라의 왕 뇌물마립간을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자기를 이제 낮추는 거예요. 광개토대왕한테 이제 얘기하니까. 자, 그래서 귀하여 귀순하여 분부를 청한다. 좀 도와주세요. 원조를 요청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제 10년 이제 400 이제 5세기가 된 거죠. 그래서 경자의 보병과 기병 5만을 고구려군 5만이 신라에 내려와서 이제 구원을 줬다. 그리고 이제 외적이 물러가고 결국엔 쭉 와서 왜군은 위축되어 괴멸되었다라는 부분이죠. 그렇죠? 자, 이렇게 해서 광개토 대왕릉 비문 여러분들이 한국사에서도 봤던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잘 알 거예요. 우리 동아시아사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? 역사 분쟁, 영토 분쟁 이런 거 있죠? 이제 일본은 요거를 거꾸로 해석해서 임나일본부의 하나의 또 여기 임나가야라는 게 있는데 임나일본부의 어떤 근거로 만들어냈던 그래서 이미 고대부터 한반도 남부 일부를 일본이 점령하고 있었다라는 역사 왜곡의 거꾸로에 일본이 쓰고 있는 증거 중에 좀 하나가 또 이거죠. 그렇죠? 자,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역사를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. 광개토 대왕이 고구려가 신라를 도와줘서 물리친 거예요. 잘 알아두시고. 자,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지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요거 하나 알아두세요. 자, 그러면 4세기 백제 주도권, 4세기 말 5세기, 그래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까지 넘어가게 되는 부분, 고구려의 주도권, 그 다음 6세기 가면 버프왕, 진흥왕, 특히 진흥왕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또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두시고.